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해요. 안녕 친구들, 빡빡이 아저씨야. 자, 오늘은 이 대표적인 보충제인 크레아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거야. 자, 일단 크레아틴을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이 운동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쓰이는 이 에너지의 일종이라고 생각하면 편해. 이 흔히들 오해하고 있는 게 이 밥이나 빵을 먹는다고 이 바로 에너지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그렇지가 않아. 이 음식이 에너지가 되기 위해서는 이 가공 과정이 필요한데, 이 그러니까 마치 내가 들고 있는 이 망치가 이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철광석에 재련이 필요한 것처럼 말이지. 이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곧바로 에너지로 쓸 수 있게 이 가공을 거친 게 바로 ATP야. 이 ATP는 사용하고 나면 이 에너지로 쓸 수 없는 ADP가 되는데, 이 크레아틴은 ADP를 다시 ATP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지. 자, 그리고 최근에 사람들이 이 운동과 관련된 이 보충제에 대한 안정성에 관심이 정말 많은데, 이 결론부터 말하자면 크레아틴은 안전하다고 볼 수 있어. 일단 올해 2월 기준으로 이 크레아틴은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됐어. 이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식품이라는 거지. 그리고 또 학계에서도 이 안전하다는 게 정설이야. 물론 약과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겠지만 이 정체불명의 이 보충제가 판을 치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는 이 비교적 안전하다는 의미지. 그런데 크레아틴에 이런저런 부작용이 많다는 얘기도 많아. 정말 부작용이 많은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자. 첫 번째로 체중 증가. 체중 증가가 거론되는데 체중은 늘어나는 게 사실이야. 그러나 지방이 찌는 게 아니고 수분을 끌어당기는 크레아틴의 영향으로 근육 내 수분이 증가했다. 살찐다라는 표현은 틀린 거지. 두 번째로 신장과 간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는 말이 있는데, 이러한 주장은 원래 신장과 간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돼.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이 신장이나 간이 좋지 않다면 이 크레아틴 섭취를 신중하게 고려해주는 게 좋아. 마지막으로 크레아틴을 먹었을 때 이 소화가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보통 크레아틴을 과도하게 섭취해서 그런 경우가 많아. 한 번에 10g 이상 섭취 시 이 설사가 날 확률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으니까 꼭 참고하길 바래. 좋았어. 자, 그럼 이 크레아틴을 어떻게 섭취해야 좋을까?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선 초반에 로딩 기간을 가지는 경우야. 일반식을 먹을 경우에 근육 내 크레아틴은 최대 적재량의 70에서 80%밖에 채워지지가 않아. 그래서 초반에 크레아틴 복용량을 늘려서 최대 적재량을 채워주는 거지. 그리고 ISSN에서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하루에 20g의 크레아틴을 5g씩 4번 쪼개서 5에서 7일 정도 먹으면 로딩이 된다고 해. 이후에는 하루 3g 정도 먹는 거지. 역시 초반에 고용량 크레아틴 복용이 부담스러우면 매일 3g씩 크레아틴을 먹어도 돼. 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매일 3g씩 섭취하고 있고 말이야. 아무튼 이 경우에는 28일이 지나면 근육 내의 크레아틴 양이 최대로 된다고 보면 돼. 좋았어. 뭐 크레아틴은 나도 정말 꾸준히 먹는 보충제인데, 크레아틴을 꾸준히 섭취해주면 근육 내 에너지가 풍부해지고 운동 수행 능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는데 많은 도움을 줄 거야. 좋았어. 오늘은 여기까지. 그럼 안녕. 요호호.